네, 반도체 장비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번 한 주, 또 이제 변화가 있다면 삼성에 8만 전자를 찍고 또 외국인들, 또 기관들 같이 열심히 다시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이 이 시장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거기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장비주까지 아마 기대가 좀 되는 모양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증설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비주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특히나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좀 대형 글로벌 이렇게 기업들이 이 비메모리 분야의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낙수 효과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ESG 활동을 위해서 실적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D램과 그리고 낸드 투자에 대한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그리고 국내 기업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액도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테마주, 반도체 장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최근에 주가가 반등세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익 IP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이 유진테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좀 조정 보였었지만은 오히려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뒤 최근 들어서 반등세로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에로템백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주요 기업들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 업황에 따른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잠깐 이렇게 좀 관련주들의 주가가 주춤거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 업황 회복을 위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세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관련 종목들이 상승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언급하신 원익 IPS는 5거래 상승 중에 있네요. 자, 우리 김진경 본부장 찐 팬분들이 유튜브에 생일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희 이데일리 또 제작진을 또 대신해서 저도 축하드리고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았으니까 보답의 의미로 이분들께 좋은 종목을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한 종목으로 네, 보답 선물하시죠. 네. 네, 제가 이 안에서 유니쌤을 한번 좀 유니쌤.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 제조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 중에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랑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게이 유니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객사들이 이 반도체 공정에서 ESG 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크러버를 사용을 하지 않던 공정에서 오히려 스크러버 사용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최초로 이 스크러버를 개발하고도 국산화까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 또한 인정을 좀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이 난이도가 높은 공정에서 사용이 될 만큼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공정 내에서도 유닛의 스크러버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부분에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이 메모리 공정에서 미세화라든지 고적 층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이 유해가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각각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니스템의 어떤 기술력 또한 장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러버 사용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니스템의 경우는 물론 반도체 장비로 인해서 수혜도 기대가 되지만은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니스템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템의 경우가 만만하게 우상향 정배 흐름 보여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평선 자체도 좀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만만하게 정별 우상향 패턴을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바닥에서 충분히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평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미 우상향으로 방향성 자체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방향을 보게 된다면은 유니스템의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이제 14,800원에서 15,200원 사이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4,200원,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우리 아폴론이라는 분 계신데 아내분도 생신 축하드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네 생신 축하드려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